좋네요, 좋아. 오늘 지금 뭔가 삘이 지금 장난 아닌데? 지금 방금 스티치 나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스티치가 나왔어. 네, 아 근데 맵은 용기사인 게 좀 아쉽네요. 아 맵은 그렇지, 용기사를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했죠? 세 번째 아닌가? 네, 세 번째 같은데. 아 처음에 이제 유물 한번 하고. 아 맞다, 처음에 네. 유물 한번 하고 지금 세 번째 연속인데. 그래도 처음에 이제 유물 맵을 보여드린 게 네, 좀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그럼 오늘 네, 이제 마지막 게임. 자 용기사에서 최종 병기의 이 부두술사 진지빵을 진빠방을 네, 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이고. 저는 이제 아까처럼 특성을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체력과 만화가 증가하는 특성을 찍어서 이제 바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용기사 같은 경우에 와 좀 계속 봐왔겠지만 용기사를 처음에 언제 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 저격 후 아 이나프라임님이랑 블리스타님이 계시네요. 아, 또 진빠방에서 또 그렇죠. 강력한 상대를 만나서 살짝 긴장이 되긴 하는데 이래야 또 재밌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잘하는 사람을 이기면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인을 말피리온이랑 부두술사가 바텀 라인으로 가고요. 그리고 솔 라인은 캐리건이 갔고요. 탑 라인에는 스티치와 노바가 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들교환을 많이 이득을 봤죠. 어, 좋습니다. 네, 자, 어디선가 지금 멀티가 있긴 있네요. 네. 네. 멀티가 있어서 조금은 부담이 되긴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은신, 은신. 어, 지금 효과적으로 좀비 장벽을 이용해서 지금 네 이 제라툴의 전멸을 뺐고요. 제라툴이 만약 전멸이 없었더라면 쿨이 안 돌아왔더라면은 위험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뒤에 또 은신이 있거든요. 제라툴이 계속 뒤에서 좀 돌아오고 있는데. 어 이거 부두술사가 생존기랑 체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말피리온의 서포팅을 바탕으로 네. 일단은 잘 유지를 하고 있네요 라인을. 자, 그러면서 경험치도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속 지속적으로 딜교환을 해주고 있고 제라툴이 또 한 번 뒤돌았거든요. 계속 부두술사만 늘어주고 있어요. 이게 생존기 없는 점을 계속 파고들고 있죠 상대방이. 상대방도 잘하는 네. 그런 기적입니다. 네 노바가 로밍을 지금 적재적소에 좋은 타이밍에 왔어요. 네 제라툴을 잡았죠. 아 좋습니다. 기본 특성 이제 독댐으로 한번 잡았습니다. 그렇죠. 오 자 지금 그리폰 라이더까지 오면서 어디 와서 그냥 죽어주네요. 네. 네 여기 지금 네 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로밍 잘못 왔다가 그냥 큰코 다칠 수 있고요. 꿈을 버리는 게 보이죠 제가 지금.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특성을 네, 찍어줄 텐데요. 어떤 특성을 찍냐면 독을 찍죠 이제. 아, 네 포이즌을 네 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점화랑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부족한 딜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포이즌을 찍었고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뭐 ETC와 이 숨바꼭질 하고 있는데 쫓아내죠. 충성을 네. 먹어서 이들을 좀. 네, 그리고 이 좀비 장벽과 채널링 궁극기 같은 경우에 W랑 R을 한 번 더 눌러주면 취소가 됩니다. 네. 오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거 죽을 수도 있는. 아 긴박한 상황. 네, 죽더라도 아, 네, 지금 그리폰 라이더까지 오면서 자 그래도 용기사를 아 용기사를 가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리했는데 네. 용기사를 못 간 것 같네요. 그렇죠. 아 여기서 말피리온까지 끊기는 건 조금 네 좀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사실 끊기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네 이게 말피리온이 지금 이 용기사를 이 팀이 용기사를 먹을 것 같으니까 네. 6시를 좀 무리하게 이제 지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판단이었지만 어쨌든 시도해볼 만한 이제 그렇죠. 그런 시도해볼 만한 판단이었죠. 그렇죠. 아, 게임을 하시면서도 지금 제가 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네. 오 좋아요. 이거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어? 김정민의 히어스 타임 없어지나요? 우서의 히어스 타임? 그걸 조용히 이렇게 있을 때 맞게 정민이 형 안 들을 때 그건 얘기를 하고요. 그럼 다음 방송도 어떻게 한번 다시 한번? 글쎄요 제가 지금 제가 연습하고 있는 영웅들이 다 소개를 한 영웅들이라 네, 아직까지는 아, 아직까지는 네, 생각이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마다 볼 수 있는 일단 조합은 아니에요 저희가. 네 오늘 기관인 것 같아요.
특이한 조합이야. 아 지금 저기 왔는데 와이프리언이 좀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자 그리폰 라이더가 지금 미나 프라임님인데 아, 굉장히 일단 로밍 자체를 활발하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바텀 라인에도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라인에서 좀 이득을 챙겨야겠죠. 네. 자 그런데 6시 지역은 이제 어느새 이 레드 팀에서 가져갔고요. 블루 팀도 공격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드 쪽에 지금 좀 많은 영웅들이 집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제라툴 지금 전멸 빠진 상황. 좀비 장명만 제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 잡았죠. 지금 말피리온의 인탱글과 예, 부두술사의 좀비 장병이 제대로 예, 효과를 발휘하면서 제라툴을 잡아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타이밍에 정글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성소를 잡아주면서 용기사를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블루팀에서 높아집니다. 자 카노님 위로라는 오더가 떨어지면서 자 지금 용기사 싸움을 이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용기사 맵이 용기사를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용기사를 가져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한타를 열어서 유리한 네, 싸움을 벌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네, 어느새 랩을 랩차를 지금 뒤집었고요. 원래 레드팀이 랩차가 조금 더 좋았었는데 랩이 지금 어느새 블루팀에서 역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12시 지역에도 지금 한타가 벌어지고 있는데 12시 지역 쪽 궁극기를 지금 막 세운 블루팀 궁극기 활용해서 불리한 숫자적 우세를 한번 뒤집나요? 자 이제 아 지금 궁극기 있으니까 확실히 이 싸움 이기죠. 네. 자 ETC가 이제 10렙이 됐어요. ETC가 10렙이 됐고 아 부두수사 이건 끊길 것 같은데요. 지금 궁극기 막 배웠기 때문에 자 캐리건의 도움이 오면서 세이브를 네, 하게 되네요. 자 부두수사 굉장히 지금까지 일단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한타에서 굉장히 좀비 장벽을 활용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궁극기 활용이 제대로 들어갔죠. 아 추노 역할하는데 이 부두술사에 이 궁극기만 하는 게 없을 것 같네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미로 지역 쪽에 혹시라도 모를지 알을 체크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멀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항상 이 블루팀에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멀키는 죽어도 이 알이 있으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타에 참여하면서 이 블루팀의 체력을 깎아주고 있고요. 자 스타폴과 ETC의 글로벌 공으로 블루팀의 한번 이 파죽지세의 공격을 막아주나요 레드팀에서. 아 이게 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레드팀에서 계속 한타를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있네요. 자 제라툴도 지금 방금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공을 써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리폰 라이더 날라오고 있죠. 자 그리폰 라이더가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일단 네 미드의 포탑 정도만 예, 정리하는 선에서 블루팀이 빼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도라는 게 이 오더가 떨어졌고 이럴 때 한번 접었을 때 정글 우리 정글 챙겨주면서 상대방이 또 한번 수비를 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플레이 정비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게는 이 롤과 다르게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정글을 잡았을 때 정글이 아군 용병이 되어서 도와주죠. 라인을 밀어주는데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요 자, 또 미드 지역 쪽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ETC 잡아주고, 좋아요, 부두술사. 네. 티란데까지. 티란데가 지금 생존 스킬이 없기 때문에 계속 추노하면 잡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 인탱글이 빗나간 게 좀 아쉽네요. 네, 인탱글을 지금 네, 티란데가 잘 피해주면서 그냥 티란데 생존해서 돌아갔고요. 네 레벨이 지금까지는 1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격차라면 충분히 포탑 상황도 앞서는 상황에서는 좋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멀티가 미드 지역 쪽에 계속 타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화면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포탑이 어느 정도 이거 포트 날아가게 되면은 랩차 또 따라잡거든요. 이거 분명 멀티 알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건데요. 멀티 이거 포트 날리죠? 아 힘드네요. 네, 멀티를 지금 막아주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이 계속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멀티의 알이 어딨는지, 네, 또 아까 이 또 최종 병기가 알 찾는데 박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을 좀 찾는데 주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용지사 타이밍이 돌아왔고, 지금 여기에 4명이 있기 때문에 블루팀 4명, 이거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죠. 그렇죠. 먹게 돼서 여기서 포트 또 한 번 날려주면은 멀티가 백도했던 거 충분히 커버치는 거죠. 자, 이게 포트 날려주냐 안 날려주냐고요. 자, 멀티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멀티 여기서 수비 한 번 하기 위해서 궁극기 써주는 판단 좋습니다. 아 이거 궁극기 쓰다 위험해요. 궁극기를 좀 잘못 쓴 감이. 네, 좀 너무 돌출된 지역에서 쓰다 보니까 네. 상대방 암살자들한테 지금 잘리는 모습이었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용기사 먹었던 게 오히려 손해가 되면서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 자, 캐리건이 사실 이렇게 상대방 체력이나 스킬이 좀 빠진 상황에서는 충분히 5대1도 가능한 그런 영웅이라서 상대방도 좀 한 수 접는 모습이었고요. 네. 자, 알 발견해서 알은 제거했지만 멀티가 아직까지 죽는 네,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잘리게 되면은 이제는 잘리면 역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ETC가 지금 궁극기 활용해서 계속 추노하고 있는데 이거 ETC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탱글 걸리면서 이거 캐리건 딜 나오거든요. 아 티란대가 슈퍼 세이브하면서 네 일단 아직까지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국인 4명 상대로 이 정도 팽팽하게 진행하는 걸 봐서는 상대방 팀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팀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일단 멀티가 지금까지 아직 잘리지 않고 있는데 멀티를 한번 잘라줘야 이 멀티가 마음껏 이렇게 백도어를 못할 것 같아요. 아, 또 위험하네요. 아, 또 블리스타즈도 방송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방송판 때 방송판 대결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궁극기 떨어지고 있고요. 자, 궁극기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 지금 딜은 아,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한타를 지게 되면서 노바가 네, 지금, 없었네요. 네, 노바가 늦게 합류하게 되는 식이 되면서 또 한 번 한타를 패배했고요. 자, 이제는 랩이 역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레드팀에게 이제 기회가 넘어가면서 여기서 노바 잘리면 여기서 노바 잘리면 아 정글 이거 다 줄텐데요. 이거 정글 지금 우리 정글 먹고 상대방 정글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 블루팀에서는 나이트를 아까 가져갔던 거 빼고는 전부 뺏기게 됩니다. 자 그렇죠. 지금 용기사 타이밍도 하필 이때 돌아오면서 용기사까지 전부 네, 이 맵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은 레드팀에서 다 가져가겠네요. 이번 타이밍에 자 이게 전투를 벌일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용기사가 얼마나 남았는지 정글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타의 승패를 승패에 따라서 정글을 누가 가져가냐 오브젝트를 누가 가져가냐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서 자 또 한번 한타가 벌어지는데요. 자 이거 추노에 성공합니까? 자 ETC 제거되고요. ETC 일단 잘리고 ETC 자 인탱글까지 걸리면서 알리스타가 잘리지만 알리스타는 멀티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거 데미지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멀티랑 이 한타를 할 때는 계속 도망가야 되는 이 위치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그런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노바는 현재 바텀을 막아주는 상황. 자 이거 미드 포트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그리폰이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아 이거 제대로 성공했네요. 이거 뒤에 체력이 얼마 있지 않았던 캐리건과 노바를 그리폰이 끊어주면서 아 이번 게임 다시 한번 네 레드팀에게 지금 승기가 기울고 있네요.
네, 그렇죠. 지금 한국인데 한국인이 한국인 팟대 한국인 팟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굉장히 긴박한 경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거 ETS에 합류하게 되면 이거 부두술사 위험하죠. 이거 최종 병기 위험합니다. 아, 병기까지 잘리게 되면서 지금 게임이 좀 터진 감이 있어요. 네, 좀 많이 힘드네요. 네. 이게 지금 어느 부분에서 터졌냐면은 용기사 먹고 나서 미드 푸시했을 때 미니언을 기다리지 않고 좀 무리하게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서 조금 게임이 터진 감이 있는데 네, 지금 좀 따로따로 잘리는 감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한타를 유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근데 상대방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게 그리폰이 제트 스킬을 이용해서 잘 이 넓은 지역에 있는 이 영웅들을 잘 잘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라톤이 또 생존용으로 궁을 잘 써주면서 아, 이번 게임 쉽지 않는데요. 또 이게 또 불리해졌네요. 또 따로 잡혀서 그렇죠. 자, 이번 타이밍에 용기사를 주게 되면서 자, 용기사 지금 주게 되면 미드 포탑도 위험하거든요. 네. 지금 노바 50초, 캐리건 30초 이 타이밍에 용기사가 오게 되면은 아, 충분히 미드 포트가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진빠방에서 지금 패배가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패배가 나오게 되면은 두 번째 패배. 자존심에, 이 최종 병기 자존심에 조금 스크래치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역사 쓰나요까지 지금 채팅방에 나왔는데, 자, 역사. 그렇죠.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네, 지금 ETC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아군의 스킬들을 대신 맞아주면서 아군 딜러들을 좀 살려주는데 중요하고 있고요. 아, ETC 궁극기 또 한번 떨어지면서 아, 딜러가 지금 노바밖에 남지 않은 상황. 자, 노바가 이거 다 잡아내나요? 이거 노바가 다 잡아야지 되는데 제라툴이 지금 말풀이형 끊어주게 되면은 노바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상대방 병력 조합 자체에서 조금 이 영웅 조합에서 좀 밀리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머키가 이제 한타 참여를 잘 하면서 네. 지금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머키가. 그렇죠. 머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백도어에 굉장히 최적화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타를 잘 참여하게 되면 한타에도 충분히 어그로를 잘 끌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웅이 확실합니다. 네. 저희가 또 다루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ETC가 지금 굉장히 탱키하기 때문에 네, 뭐 2차 다이브까지 충분히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5명이 전부 싸워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4명 대 5명, 이제 3명 대 5명 싸움이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5명 대 5명을 이길 수 있을지 좀 걱정되네요. 아, 맞습니다. 자, 일단 말표리온이 합류된 상황에서 싸워야 될 텐데요. 이게 어차피 멀티는 죽어도 계속 부활하기 때문에 멀티를 여기서 어그로 끌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멀티 말고 다른 영웅을 먼저 잡아줘서 남는 게 멀티만 남게 해야 돼요. 근데도 지금 상황 자체가 일단 좋지 않은 게 라인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타를 이겨도 딱히 지금 진출할 수 없는 이 블루팀의 딜레마입니다. 자, 제라툴인지 어떤 영웅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영웅 분명히 하나가 정글을 지금 잘 잡아주면서 라인을 굉장히 빡빡하게 푸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영웅을 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득을 거둘 수 없는 블루팀 또 한 번의 수비가 효과적으로 나와야 경기를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캐리건이 지금 깊숙이 진출해 있는데 네, 캐리건이 1대1에서 굉장히 강력한 유닛이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네, 괜찮은 상황이고 지금 이때 라인 정리가 이때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상대방의 나이트 지역이 지금 나 젠이 됐거든요. 이거 다섯 명이서 몰려간다면은 네, 잡을 수 있었지만 스케치와 노바가 없어서 거기에도 가기에도 좀 무리가 있네요. 이게 블루팀에서 역전을 해내려면은 결국 다섯 명이 살아남은 상태에서 한번 한타를 이겨야 되는데 아,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 않네요. 제라툴의 이 궁극기와 또 제라툴의 암살 능력이 효과적으로 들어오면서 아, 지금 내 부두술사 방금은 20레벨
전멸이었나요? 네, 20레벨 전멸이었죠. 그렇죠. 전멸 쿨이 이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기본 전멸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20레벨에 또 한 번 배울 수 있는 전멸을 사용하면서, 예, 상대방의 제라틴이 살아갔고요. 우두술사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 위험한 포지션. 네, 이거 말필련이 힐 주면서 일단 세이브. 아, 좋습니다. 이거 세이브 했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 레벨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좀 수비적인 위치에서 블루팀이 코어나 코탑을 낀 상황에서 전투를 벌여야 한타가 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캐리건 지금 잘렸고, 캐리건 잘린 상황에서 상대방이, 아, 지금, 네, 그리폰라이더의 궁이 제대로 들어오면서 스티치까지 잘리고, 아, 이번 게임 여기서 힘들어지겠는데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는데요. 아, 네, GG 나왔죠. 네, 이거 코어를 막아내기 힘들 것 같네요. 아, 진빠방인데 대회를 아, 기록해서 좀 마음이 좀 아쉽네요. 아, 그렇죠. 지금 뭐 진빠방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파죽지세로 이기고 있다가 진짜 정작 이겨야 할 진빠방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아깝네요. 아, 좀 아쉽네요. 네, 이 점은. 아, 근데 경기 자체는 워낙 재밌어서 저는 재밌게 봤어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지금 뭐 거의 해설하는 입장에서 네. 그냥 막 계속 재밌게 객관적으로 이제 봤는데 상대방도 잘하고 또 네. 저희 이 최종 명기 팀도 잘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치고받고 뒤집혔다 뒤집었다 이런 이 경기가 펼쳐지게 되면서 아 저 굉장히 재밌었던 네, 경기였습니다. 상대방 분들 중에 머키가 특히 잘하셨어요. 네, 머키가 지금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머키 하시는 분도 이제 그 한국인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방송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방송을 네.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잘하시네요. 어, 네, 멀키 장인이라고 하시는데 멀키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네. 어, 우리가 또 다음에 멀키를 다룰 때 어, 이분의 좀 멀키를 이분의 플레이를 조금 어, 좀 네. 저희가 흡수를 해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그래도 진빠방에서 네. 어떻게 경기력이 그렇게 낮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상대방도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승패란 거는 원래 상대적으로 상대가 좀 더 잘했기 때문에 뭐 네.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 상대방이 좀 잘했기 때문에 진빠방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진빠방 경기력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조금 마음이 좀 아프네요 좀. 네, 그렇죠. 제가 사실 티란대로 진빠방 졌을 때는 경기력이 안 나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뭐 오늘 경기력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네. 이제 마칠 시간이죠? 그죠. 오늘 이제 진빠방까지 네. 오늘 경기를 이제 전부 소화를 했는데요. 오케이. 자, 오늘 부두술사를 이제 플레이했는데 먼저 부두술사가 이렇게 어떻다 이렇게 한 줄 평을 좀 내려주실 수 있나요? 부두술사는 일단 네 백도어도 강력하지만 네 한타 때 이제 좀비 벽을 잘 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 부두술사는 좀비벽을 이 W 스킬을 잘 사용해야 고수와 또 초보로 나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인가요? 그렇죠. 아, 좋은 말입니다. 좀비벽이 네. 이제 부두술사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스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이 말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조금 이제 덧붙이자면은 묻어가자면은 이 W 스킬을 사실 이 Q나 E 같은 경우에는 딜인데 사실 그거 맞고 죽는 영웅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W 스킬은 딜이 세진 않지만 그거에 갇혔을 때 상대방의 영웅 뭐 상대방 팀원 영웅들이 공격을 할 수 있다든지 뭐 Q, E가 완전 다 들어가면 원콤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좀비벽이 얼마나 이 상대방을 잘 가두냐 못 네. 가두냐에 따라서 한타 부두술사가 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냐 없냐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딜을 넣는 입장은 이제 잘 눈에 띄지 않지만 네. 이제 전장을 이제 주도하는 그렇죠. 이제 보이지 않는 곳 안 보이는 곳에서도 계속 주도를 이제 해나가는 게 부두술사의 개성인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뭐 오늘 네, 부두술사를 이 최종 병기와 함께 예, 플레이하면서 사실 최종 병기가 부두술사를 이 알파 때부터 굉장히 해오면서 네. 제가 이제 기대를 이제 많이 해서 불렀는데 어떻게 부두술사를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이제 어떤 영웅인지 아셨는지 좀 이제 좀 궁금해지네요. 아, 네. 진빠방에서 잘 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네. 이제 좀 좀 소개를 어떻게 잘 해드렸나. 아, 잘하셨어요. 진빠방에서 정말 잘하셨어요. 네. 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진지 안 빨고 했을 때 전승했잖아요. 아, 그렇죠. 진지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지 안 빨고 했을 때 부두술사를 한 게임 하셨어요.
김지 빨고도 한 번 했으니까. 오! 아 그러네. 네 그렇죠. 아, 맞습니다. 논리에서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또 끝날 시간이니까 그렇죠. 정민이 형을 또 포장을 해야죠. 아, 그렇죠. 정민이 형이 굉장히 또 이 다음 방송도 정민이 형 일단 쉬기로 했어요. 네. 수요일에 있을 히오스 타임에는 또 최종병기 2가 또 한번 깜짝 게스트로 이제 등장하면서 저도 사실 최종병기 2는 누군지 몰라요. 아 진짜 최종병기입니다. 네 진짜 최종병기 2가 이제 또 한번 이 방송에 아마 그 최종병기 2는 이 페이스를 공개를 할 거예요. 오. 신비주의 컨셉을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캐리건과 함께 저희가 이제 또 방송을 할 테고요. 네. 이 또 정민이 형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 다음 주까지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뭐 아마도 있다면.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아, 말이 다르잖아. 수습하기로 했는데. 아 맞아. 네, 다시. 편집. 네, 끊어주세요. 정민이 형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 아 너무 아깝네요. 아, 정민이 형이 신정민 선수의 히오스 타임인데. 그렇죠. 정민이 형을 기다리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네 다음 주까지 꼭 기다리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기 전에 잠깐 예, 또 추천과 즐겨찾기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ESTV가 또 이런 컨텐츠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네, 저희를 키워주시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를 키우는 거는 시청자분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저희 좀 많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가시기 전에 추천과 즐겨찾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방송 일정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과 수요일, 이제 오늘과 수요일은 이제 히오스 타임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방송이 뭐가 있죠? 이 생방송을 이제 그 이제 곧 추가가 되는데요. 네. 그 ESTV.kr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화요일 방송도 곧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컨텐츠가 있고요. 네. 스팀 게임을 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아마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네, 새로운 코너가 네 예, 추가가 되고요. 아 그리고 내일부터 있는 건가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네. 돈업스라는 방송이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네, 어떤 방송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오락실 게임인데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없게 궁핍하게 찌질하게 하는 방송입니다. 네, 좀 말로만 들어도 웃기지 않나요? 네, 네. 이 방송을 내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클랜 연승전이 또 스타크래프트 2의 최고의 클랜을 가리는 클랜 연승전이 네, 목요일에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저 토요일과 일요일에 정말 스타크래프트 2를 하는 최고의 미녀들이 모인 WSL이 오후 아, 1시에 진행됩니다. 저번 주에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 네. 정말 재밌는 방송이 이제 개막전과 또 그 다음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요번 주에 또 이 승자 4강이 있습니다. 네. 승자 4강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꼭 볼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돈업스가 스팀 세일 게임을 하는 코너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스팀 세일 게임을 돈 없는 사람들이 이 스팀 세일 게임을 세일하는 게임만 살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세일하는 게임들만 사가지고 이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니면은 재미없는지 평가하는 네, 그런 이 방송이니까요. 네.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첫 방송입니다. 내일부터. 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종 병기였고요. 네, 저는 정우서였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